기다리시는 아까 댓글에 향기증 네네. 난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어요. 로우님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요. 네.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로운 로운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지금 나왔다 막 서구야 진짜 왔네 꺄 막 기다렸어요. 지금 오, 팬분들 난리가 났어요. 그동안 네. 또 근황 궁금해하시는 예, 예. 팬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예, 지내셨나요? 지금 방송하고 있는 드라마 내일 네. 이제 끝나서요. 네. 좀 쉬려고. 네, 아, 좀, 끝났어요? 네, 이제 잘 끝내서 네. 저도 이제 방송 보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 네. 팬분들 보고 싶었어. 어찌 저렇게 잘생겼냐. 제가 부럽다는 분들도 있으시네요. 아이고. 저도 이렇게 옆에서 만나뵈니까 굉장히 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아, 그래요. 저 지금 막 현장이 갑자기 좀 밝아진 느낌이 나고. 아이고. 빛이 나네요. 네. 용한 머선일인 거.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네. 뭐 연기 미쳤다. 이렇게 네.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뭐, 드라마 얘기 안 할 수가 네, 없죠. 그쵸. 인기가 네. 굉장히 많아요. 촬영 네. 어떠셨나요? 아, 일단은 드라마 현장은 너무 좋았고요, 분위기가. 그리고 이렇게 네, 캐릭터도 캐릭터인데 네. 네, 어쨌든 많은 팬분들께서 드라마의 메시지를 잘 이해해 주셔서 잘 따라와 주셔서 네네.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저도 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연기를 하면서 아, 되게 잘 나올 것 같다. 네, 그런 장면들도 많고 그래서 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딱 나오고 있어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 샴푸 사러 가야 되는데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어요. 로우님 보느라고 네, 사러 갈 네. 수가 없다고 하는데 아, 안 돼요 여러분. 지금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분들께 로우님만 드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에 너무 빠져 계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 같아도 일시정지해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드라마 뭐 너무 재밌고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준웅 캐릭터 정말 독보적이었잖아요. 네, 이번에 네, 맡은 네. 역할이 본인 캐릭터와 좀 닮아서 이렇게 잘 나온 건지 뭐 아니면 캐릭터 분석을 너무 잘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 일단은 작품 하면서 뭔가 캐릭터랑 닮은 점을 찾으면은 네. 예, 다른 제 자아가 생각했을 때 다른 점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점이 달랐나요? 사실은 그 좀 우발적인 행동을 한다. 예, 제가 맡았던 캐릭터 중에서 제일 이쁘지 않은 역할이에요. 이쁘지 않은 역할이어서 선택을 했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그냥 대본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겠지라고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래서 고민을 좀 덜려고 네, 했습니다. 뭐 되게 좌충우돌이고 네네네. 열정 만렙으로 지금 맞아요, 나오고 계시지 맞아요, 않나요? 맞아요. 네. 그런 모습들이 근데 왠지 좀 안에 있을 것 같아요. 내재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보면서 좀 들었었어요. 네, 이게 참 좋은 게 제 안에도 네. 다양한 성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무지개처럼. 근데 그냥 그런 부분을 캐릭터를 만나서 조금 극대화시킨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연기를 해서 네, 재밌게 찍었어요. 내 네. 자신의 내 안에 있는 나를 끌어내서 연기를 네. 한다 이런 네. 얘기신 것 같아요. 네. 매번 작품을 하시면서 저도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항상 마주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 선배 크리스틱 하지마요. 네. 그때부터 드라마로 되게 저도 팬인데요. 아유, 그리고 뭐 그 다음은 연모. 아, 네, 네. 그래서 또 보여주신 모습도 굉장히 새로웠고 맞아요. 네. 정말 뭐 보여주시는 연기 모습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마지막 작품이었던 연모와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내일이라는 작품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시대가 틀려서 그렇죠. 연모는 시대극이었죠. 네네. 그래서 시대가 틀려서 그런 부분을 조금
좀 표현하려고 했었고, 일단 캐릭터의 성질이 좀 틀려요. 밝은 인물이긴 하지만, 네. 이제, 눈이 같은 경우에는 밝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고, 뭐, 비슷하네요. 지훈이와 준웅이가 뭔가 밝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네. 그래서 연모도 너무 좋았죠. 네. 정말. 연모를 찍고 있을 때, 네일을 만나고, 이제 대본 리딩을 연모 찍고 있을 때 했어요. 그래서, 그럼 거의 좀 겹쳐서 들어가신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래서 대본을 많이 못 봤는데, 준웅이를. 네.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아, 준비 기간이 뭐 얼마 없었는데도 나는 이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어. 아니, 벌써 막 얘기해 주시는 게뭐 연기 천재야, 막 이런 얘기도 아이고, 있었고, 네. 아나운서님 드라마 다 보셨네요. 아,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 봤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안볼 진짜. 수가 없죠, 론이 나오시는 드라마. 근데 실제로 지금 내일에서는 김희선 씨랑 합을 네. 맞추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사실 김희선 씨 하면 뭐 누구나 다뭐 시대를 거슬러서 다 맞아요, 맞아요. 너무 예쁜 배우님이다. 이렇게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합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아, 근데 희선 선배가 인터뷰에서도 여러 얘기했었지만, 워낙에 정말 시대 아이콘이셨잖아요. 지금도 네. 물론, 너무 지금도 연기도 잘하시고 너무 좋으시지만, 근데 그런 분이 제가 처음 다가섰을 때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좀 그쵸. 친구처럼 그냥 다가와 주셔가지고, 네네. 아, 대본에 있는 어떤 호흡들 이외에 새로운 것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배우 선배님이시지 않나. 네네. 네네.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합이 좋아서 네. 드라마가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그렇게 느껴요. 항상 연기를 하거나 뭐 매체에 나올 때 네. 제가 재미있고 제가 즐기면은 보는 사람도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좋게 봐주시지 않았나. 네. 좋은 환경에서 연기를 할수 있어서 다행이다. 네네네. 아유. 서구 미모 미쳤다. 뭐 팬분들 지금 난리가 나는데요. 네. 또 다른 작품을 한다면 그 다음엔 또 어떤 캐릭터 맡고 싶은지 이제 연기 변신 기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또 많잖아요. 어떤 캐릭터 맡고 싶으세요? 아, 제가 이제까지 캐릭터 심리가 좀 밝은 친구들을 했었어요. 그쵸. 이유가 있는 밝음을 항상 연기했었는데, 요번에는 조금 날이 서 있는 역할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날이 서 있는 역할,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뭐 보면서 약간 액션, 느와르 이런 거 해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겠다 이런 아, 생각도 네. 했었어요. 또 액션. 준비되면은 아유, 그런 물론이죠, 모습도 물론이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 심플리오와 지금 로우님 함께 하고 계신데요. 네. 심플리오 두 번째 촬영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아, 근데 항상 좀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뭐 네.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재밌게 편하게 촬영했어요. 부담 갖지도 않고 그냥 되게 네네. 편하게 촬영했던 것 역시 이것도 분위기, 촬영장 분위기가 좋았기 같아요. 어, 네, 때문에 그쵸, 광고 그쵸. 영상도 잘 나왔다. 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심플리오의 비오틴 기능성 케어 제품들 특집으로 캠페인을 진행을 했는데 또 모델이시니까 네. 평소 헤어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방송하는 사람들은 맨날 맞아요, 맞아요. 드라이하고 하기 때문에 좀 네네.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으신가요? 아, 일단은 조금 많이 건조하고, 맞아요. 이제, 네, 푸석푸석하죠.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상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뭐 따로 염색이나 이런 거를 자주 하진 않지만, 네네. 그게 좀 했었는데, 심플리오 쓰고, 일단 뭐안 좋은 성분이 많이 그쵸. 없어가지고, 유해 성분이 하나도 들어있지 네, 않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전 진짜 쓰고 있거든요, 저를 이거를. 네. 네네. 치약도 이걸로 쓰고 있어요. 네, 샴푸 얘기하고 나왔지만 치약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역시 예. 모델이시네요. 그래서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네. 네. 근데 관리가 꾸준한 게 좋잖아요. 그쵸. 그리고 자주 네. 쓸수 있어요. 좋죠. 맞아요. 그래서 부담이 없다. 네,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역시 모델답게 전 라인을 쓰고 계시고, 여러분, 치약까지 쓰고 계신답니다. 아, 팬분들, 많이 쓰고 계시네요. 네, 샴푸뿐만 아니라 치약까지 구매하러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근데 고민이 많다고 하셨는데, 뭐 지금 방송 화면을 봐도 그렇고, 실제로 보니까 머릿결 굉장히 좋아 보이시거든요? 예. 뭐 근데 관리를 좀 많이 해서 좀 그러니까 신경 쓰다 보니까 네. 좀 의식을 갖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요즘 최근 들어서.
머릿결 관리는 그럼 이제 심플리오 제품으로 네네네. 하고 계신 건가요? 무조건. 네. 그러니까 뭔가 네. 저도 이게 제가 뭐 저를 좋아해 주시는 많은 감사한 분들한테 치약도 살게요. 오, 나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네요. 네네. 네, 이분들한테 네. 아무거나 추천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써보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아, 어느 정말요? 브랜드의 제품이건 간에 그래서 좋아요. 저도 진짜 쓰고 있습니다. 네, 로우님도 실제로 쓰고 계시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뭐 팬분들도 많이 아, 난 로우님이 쓰니까 나도 쓸 걸 하시겠지만 실제로 심플리오 정말 좋아서 쓰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로우님도 헤어 고민 지금 심플리오 함께하고 계시다니까 여러분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드라마 내일 우리 위기관리팀 있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헤어 제품이 있을까요? 아... 근데 저는 제가 드라마 찍으면서 느꼈던 게 어쨌든 네. 아픔을 가진 분들을 공감해준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내 일처럼 이제 자기 일처럼 이렇게 대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좀 힘들지 않을까? 뭔가 그래서 마냥 밝은 캐릭터 네, 아니니까. 네, 뭐 이게 뭐 케어 제품들 많잖아요. 네. 비오틴 케어 제품들 이런 것들을 또... 뭔가 잘 쓰면은. 머리가 좀 맑아지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좋았던 저는 요거 쓰거든요, 요거. 네. 어떤 건지 스칼프 한번... 샴푸. 아, 로운 에디션이잖아요. 네, 네. 이거 로운님 스피드로 있는. 네. 우리 할머니도 이거 쓰시더라고요. 네, 뭐 로운이 쓰는 건 다 좋다. 로운 쓰는 거 나도 쓰겠다. 뭐 심플리오 대박 나세요. 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네네. 자, 이제 로우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뭐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국분들, 우리 국내 팬분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있는 응원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하인드 스토리 들려달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저희가 이번에 15초 광고 두 편, 총 30초짜리 광고 영상 보면서 이 비하인드 스토리 뭐 이랬든 이랬다 뭐 이런 얘기 좀 가져보기로 할 건데요. 네. 영상을 한번 같이 보면서 예. 보시다가 나 여기 비하인드 스토리 있어요. 할 말 있어요. 하는 부분에서 딱 멈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5초짜리 광고 영상 한번 같이 볼까요? 모두가 할 때쯤엔 돌아갈 수 없으니까. 이거는 영상인데. 네. 광고 이제, 영상. 이제 녹음을 하잖아요. 음성을. 네. 그때 또 많은 버전을 했었는데 요게 나와서 제가 제일 만족했던 목소리였어요. 네. 한 몇 개 정도 딴 건가요, 목소리를? 전 한 시간 동안 했죠. 얼추 한 시간 동안 했고. 그리고 이게 토렌 무드가 제가 좋아하는 무드여서. 네. 이게 제가 좋아하는 그런 영상미와. 네. 왜냐면 저도 드라마를 하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드라마는 뭐 편집이 되게 중요하지만 되게 한 테이크에서 모든 걸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한 사이즈에서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이렇게 긴 호흡을 가져갈 수 있어서 저도 재미있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이때 다래끼가 났었거든요. 아 전혀 지금 네. 영상에선 티가 나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다래끼가 났어가지고 네네 네, 또 잘 만져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좀 보다가 또 어떤 영상에서 검색하기 시작했다면 원래 길어 심플하게 생각해. 아 이것도 원래 처음 시작이 아예 뒷모습이었어요. 원래 뒷모습부터 이제 카메라가 쫙 나오는 거였는데 네네. 이제 촬영 감독님께서 이렇게 제가 쉴 때 이렇게 좀 틀었거든요. 네. 근데 어 이거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아, 네, 좀, 아 약간 요 연라인이 네, 콘티랑 좀 다르게 네네 다르게 됐죠. 네네. 어 뒷모습보다는 저도 옆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아무래도 로우님 얼굴 보고 하고 싶으신 분들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옆모습이라도 이렇게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연히 나온 장면, 서구는 뭘 해도 멋있지 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 많은데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한번 켜볼게요. 네네. 헤어 고민 모두가 할 때쯤에 처음부터 다시 지금 나오는 거죠? 이 장면에서 목소리를 새로 따신 거라고 심플하게 생각해. 근데 요 부분 할 때 저는 궁금한 점이 좀 있었어요. 그 오 모양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실제로 저기 이렇게 들어가서 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게 후반 작업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네. 뭐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이제 뒤에 이렇게 들어가실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아, 저게 현장에서는 그러면 저 오가 없었던 거네요? 예. 그래서 보통 훌라후프처럼 끼워져 있긴 한데, 저거는 네. 이제 후반 작업으로 만지신 거고, 네, 감독님이 잘, 예, 좀 뭔가 제 포즈와 이런 네. 자세를 잘 잡아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또 보면은 심플리 5가 또 5가 모티브잖아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잘 표현이 된 것 같아가지고 만족스러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자, 지금 팬분들이 뭐 얘기 나눠주시는 거 굉장히 많은데요. 왕자는 광고도 잘 찍어요. 광고 너무 좋아요. 로운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궁금하신 점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먼저 로운님께 궁금한 점들,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요. 와, 뜨거웠습니다. 아, 사전 질문 예.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먼저 콘탁스세븐님이 주신 질문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드라마 네. 촬영 끝나고 일정이 없다면 뭘 제일 하고 싶을까요? 뭐 제일 먹고 싶은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일단은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전에는 식단 관리를 하면서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제는 식단 관리를 없이 그냥 몸을 팍 해서 운동을 하고 싶어요. 아, 먹을 거 먹으면서? 네네, 그냥 맛있게 먹으면서 치킨 먹고 네. 막 삼겹살 먹고 하면서 네. 그러면서 운동을 하고 싶어요. 일정이 없으면 좀 운동. 운동? 네네. 아, 뭐 이 광고 영상도 나왔지만 이 몸이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었네요. 운동 굉장히 네. 좋아하시고 이제 식단보다는 치킨이나 뭐 삼겹살 이런 기름진 음식 드시면서도 하신다는데 그럼 약간 벌크업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뭐 팬분들이 네. 약간 그 몸이 엄청 커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키울 생각이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네. 이제 또 작품하고 하려면은 네. 성현미가 중요한데 너무 또 커지면은 또 약간 네. 너무 그렇게 될까봐 네. 너무 안 키울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 근데 막 다 좋다고 벌크업된 롬도 좋다. 네네. 오, 다 좋아한다. 이런. 그런 분들 많으신데요. 또 KJM0718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심플리 헤어 뮤즈가 되고 가장 뿌듯했던 순간 있으신가요? 아, 저는 일단은 제가 모델 하는 제품들을 이렇게 팬분들께서 관심 있어 해주시는 게 참 뿌듯한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세요, 네, 지금. 다 사서 쓰고 계세요. 그게 사실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참 뿌듯했고 그리고 네. 또 이제 이렇게 반응을 보니까 네. 좋다 제품이 이런 네네. 평을 해주셔가지고 네. 예, 저도 참 뿌듯했어요. 네. 근데 팬분들이 그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로우님이 직접 써보고 좋은 제품만 광고도 하시고 소개를 맞아요, 해주신다는 맞아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다들 뭐 그냥 아, 난 팬이니까 살 거야 이거보다도 아, 정말 좋아서 산다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 뭐 샴푸부터 시작해서 생필품도 다 여기 거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지금 계속 댓글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다음은 스윗님이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헤어스타일이 있으신가요? 뭐 염색이든 뭐 요즘 장발 유행이잖아요, 남자분들. 장발도 굉장히 잘 소화하실 것 같거든요. 네, 아 저는 일단은 다음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네. 이 연모하느라 준웅이 머리를 많이 신경을 못 썼어요. 그냥 평범하게 하려고 그냥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 머리가 준웅이 머리 아닌가요? 준웅이 머리, 네 맞아요. 그쵸, 그쵸. 이제 수트 입을 때 머리긴 한데. 네. 그래서 좀 기른 다음에 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기르면 짧으면 자르면 되니까 그래서 쉴 때는 좀 길러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아, 핑크 머리. 핑크 머리 도전해 보라는 팬분들도 있으신 거예요? No, no, no. 핑크 머리 가야지. 네. 뭐 파마 해달라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 파마가 좋아요, 생머리가 좋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네요. 아 저는 이렇게 평상시에 머리를 잘 안 말리고 다녀서 안 말리고 다녀요? 아, 그러니까 급하면은 이렇게 안 말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파마한 머리가 좋지 않을까요? 파마한 머리로 좀 자연스럽게 머리만 털고 나가도 될 수 있는 그런 스타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왜 다들 이렇게 핑크 머리를 기대하신다고 하시죠? 아, 전에 이제 네. 제작 발표하고 이제 저희 홍보차 라디오 나갔을 때 아, 시청률 공약 하신 네, 그때 이제 제가 수혁이 형이 얘기를 했었죠. 시청률 좀 핑크 머리 하겠다. 네. 그래서 뭐 저도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다들 핑크머리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네. 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하루 느꼈던 사소한 행복 무엇인지 궁금해요. 보니까 요 네컷에도 네네. 그렇고 행복
행복하고 뭐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네네. 직접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사소한 행복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소확행 같은 게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를 말씀해드리자면은 네, 오늘 하루에 좀 행복한 일이 있으셨나요? 오늘 일단 너무 잘 일어났어요. 아, 개운하게? 그리고, 네, 그리고 네. 운동이 너무 잘 됐어요. 예.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네, 뭐, 그러니까, 아침에 개운하게 정말 아, 나 너무 잘 잤는데 딱 일어나서 네, 운동 맞아요. 딱 하고 나면 컨디션 네, 완전 네.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 뭐 옛날에는 막 행복하려고 뭔가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굳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주변에 행복한 게 너무 많죠. 이렇게 라이브 할 수 있는 것도 그쵸. 저한테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써주신다는 게 네. 예,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지금 행복하네요, 정말로. 네, 팬분들이 왜 로운님의 팬이 됐는지 저도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알 것 같아요. 네. 뭐 너무 좋아요. 로운님의 사소한 행복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로운님 보고 있는 게 행복이시래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게... 서고 보는 게 행복이지라고 써주신 분들도 많네요. 저 마음이 솔직히 저는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네, 잘 팬분들의 이해... 마음이. 네, 그렇죠, 그렇죠.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네, 팬의 그쵸. 마음. 그게 이해는 솔직히 잘 안 돼요. 근데 그래서 더 조금 제가 네, 또. 열심히 활동할 수 있고 그런 거죠. 네. 좀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맞아요. 하시니까요. 팬분들 많이 왜 이해가 안 되라고 지금도 물론 많이 응원해 주고 계시겠지만 더더더 힘들 때 응원해 주시면 아마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금 드라마 내일 촬영 끝나셨다고 하는데 오늘 라이브 끝난 다음에 네네. 스케줄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니 뭐 이제 없습니다. 이제 없어서 이제 집에 가서 네네 좀 쉬고 네. 좀 자고 하려고요. 쉬고 네. 자고 하신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팬분들 사실 팬분들 입장에서는 좀 내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이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뭐 할까? 오늘 밥은 뭘 먹었을까? 네 그렇죠. 오늘 뭐 할까?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아마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또 내일 드라마에서 경차에 몸을 구겨서 탔는데 힘들지 않았나요? 다리가 워낙 크시고 키가 크셔가지고 네, 네. 다리 수납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잘 당겨서 이렇게 탔습니다. 이렇게 아, 잘 당겨서 네, 이렇게 꼽혀가지고 네, 네. 타신 것 같아요. 그게 참 웃기더라고요. 그냥 그 투샷이 너무 웃겼어요. 희선 선배랑 저랑 네. 타 있는데 제가 천장에 머리 거의 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경차 타면 다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웃겨서 저도 만족했어요. 아, 오히려 재밌게 네, 네. 다리를 수납해서 구겨탄 장면이 오히려 재밌게 나와서 네, 좋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자, 다음은 썸머타임이라는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로운 씨가 추천한 빅 레드 머신이라는 노래가 네. 음원 사이트에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됐대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다가 지금 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 네. 최근 즐겨 듣는 다른 노래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뭐 유튜브에서 들으셔도 되고요. 저는 네. 요즘에 밴드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데이식스라고 밴드가 있어요. 알아요. 네,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노래가. 그래서 약간 20대 청춘을 표현한 밴드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네. 요즘 데이식스 노래를 네. 듣고 있어요. 여러분 데이식스 노래 듣고 계시답니다. 네, 여러분들 데이식스 들으러 달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연기 대상 수상 소감 때 사랑하진 않지만 많이 좋아하는 누나라고 언급했을 때 친누나 반응 어땠나요? 하고 KSW0807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저도 네. 남동생이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저는 좀 현실남매, 찐현실남매여가지고 아, 사랑하진 않지만 많이 좋아하는 누나? 이러면 사랑하진 않는다고? 뭐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친누나 반응이 어땠어요? 아 누나 별 생각 없던데요. 네. 뭐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뭐 그래 고생했다. 뭐 축하한다. 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 로우님도 찐 현실 남매이신가봐요. 네, 적당한 저는 언제나 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누나랑 너무 친한 것도 이상해요. 누나랑도 적당한 거리를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SHM6713님이 나는 몰랐지만 남이 말해줘서 알게 된 나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물론 잘생긴 거 빼고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뭐 잘생긴 거는 너도 네네. 나도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고요. 네네. 나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아, 특징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최근에 이제 아빠랑 같이 있다가 네. 아빠가 되게 고시식하시거든요. 근데 뭔가 아, 그런 부분 와, 왜 이렇게 아빠 왜 그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엄마가, 아, 저희가 점점 아빠를 닮아간대요. 아, 그거 뭔지 알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그래서 닮아가는구나. 아빠 같아졌다. 나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점점 닮아가고 있는 모습. 네, 심지어 막 아빠 저런 모습은 닮기 싫다 했는데 닮아가고 닮아가죠. 있어요. 그쵸. 네.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걸 똑같이 하고 네, 있죠.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유교보이 서구, 뭐 원래 자기 닮은 거 싫어해, 뭐 가족이니까, 뭐 맞아요, 아빠의 유전이야 이런 말씀 맞아요.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로우니518, 벌써 아이디가 로우니518이네요. 올해가 가기 전에 이것만은 꼭 해보고 싶다 하는 버킷리스트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아빠랑 좀 바다낚시 좀 가고 싶어요. 와, 바다낚시 좋죠. 어디 아빠랑 좀 슥슥 좀 다녀보고 싶네요. 좀 여행도 가보고 예, 좀 싶고. 여행 좀 다니고 네. 좀 그렇게 하려고 해요. 올 한해는 조금 시간을 좀 많이 보내야지. 항상 이게 말처럼 안 되잖아요. 이게 그건 좀 의지가 바쁘고. 내 의지가 있어도 이게 사실은 가족 여행 한번 가면 싸우고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뭐 근데 먹을지 맞아요. 나가다가도 의견 안 맞아서 싸우고 맞아요. 들어오고. 아, 다 똑같구나. 근데 그래서 아빠랑 좀 네. 시간을 좀 보내야겠다. 이번에는 조금 스케줄 그래도 여유가 있으시면 바다낚시도 다녀보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좀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엄마 삐지십니다. 엄마 언급해달라고. 네네. 엄마는 누나가 잘 보통 그렇잖아요. 이제 맞아요. 저희도 그래요. 아들은 나이 들면서 아빠를 좀 이해하게 되고 맞아요. 엄마 그 딸은 나이 들면서 엄마를 이해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저 아무래도 좀 성별에 따른 그런 것도 좀 없지 그쵸. 않아 있을 것 근데 엄마는 또 같다. 잘 챙겨드립니다. 엄마는 아들이 좋으시대. 어머니는 그냥 좋으실 것 같다. 뭐 현실 아들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유교보이 서구라는 말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유교원 보이신가요? 저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팬분들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애칭을 또 이렇게 잘 지어주셨네요. 유교 보이라고.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 뭐, 이 정도 키우셨으면 소용의 문제가 아니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어머니 좋아하십니다. 어머니 이거 보고 계시면 웃으시겠네요. 네, 어머니가 보시면은 섭섭해하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 좀 웃겨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가 영상 편지 좀. 엄마 사랑해. 그래도 엄마한테는 사랑한다고 하시네요. 그쵸. 친누나는 사랑하진 않지만이라고. 사랑. 아,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사랑한다. 어머니, 아버님, 이런 로우님 놔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네요. 자, 오늘 팬분들과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 만나뵙죠. 대면으로 만나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으로 만나보는 시간도 굉장히 소중할 것 같아요, 팬분들께는. 사실 제가 어제 맞아요. 조금 서칭을 해봤는데, 어제 밤부터 이거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기다리시는 팬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보러 간다고, 뭐, 방송 전부터 스탠바이 하고 있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굉장히 소중하고 좋은 지금 팬미팅 같아요. 지금 거의 지금 시간 갖고 있습니다. 일주일 그거 봐요. 일주일 전부터 기다렸잖아요. 반찬 해줬다고? 네, 이거 보려고. 아이고, 술 먹다가 집에 뛰어오셨다고? 거의 뭐 본방사수급으로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본방사수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감사하네요. 퇴근하는 버스 안에서 보고 있다. 이게 아마 정말. 팬분들한테는 힐링일 것 같아요. 정거장 잘 내리시고. 네. 근데 저도 참 좋아요. 이렇게 가끔 찾아뵙는 분들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약간 위로받는 게 있어요. 팬분들한테. 아,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구나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여러분들께 좋아해 주시는 게. 네. 그래서 더 솔직하게 살려고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참 되게 요즘에 다시도 생각을 들게 하는 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가족분들 다들 좋아하시고, 다들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셔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행복하다고 하시니까 그것만큼 참 보람찬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서로
나는 행복을 주고 그걸 보면서 또 행복을 느끼시고 네네네. 이러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팬분들이 그 감사의 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감사의 하는 마음을 팬분들도 다 느끼시기 때문에 이렇게 네. 지금 아까는 살짝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네. 듭니다. 서구야 우리 또 만날 수 있지? 물론이죠. 네, 그렇게 뭐 지금 막 서구야 매일매일 행복 지금 너무 행복하다. 지금 사실 이제 벌써 끝날 시간이라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셨을 거예요. 네, 끝날 네. 시간이라니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된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로우니가 퀴즈 쏜다! 라는 네. 순서인데요. 질문 3개를 드릴 거예요. 질문 3개당 각 2명씩 추첨을 해서 총 6명께 이벤트를 해드릴 건데요. 네. 주문번호와 함께 정답을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벤트를 당첨을 해드립니다. 중복 참여 가능하니까요. 꼭 댓글 같이 남겨주시고요. 심플리오 로운 굿즈, 로운 네컷과 로운 그립톡 한 종을 로운 에디션 스칼프 샴푸까지 모두 증정해드리고 또 아까 마찬가지로 스마트 스토어 공지사항으로 당첨자 발표하니까요. 당첨되신 분은 꼭 놓치지 마시고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로운이의 퀴즈 쏜다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첫 번째 퀴즈 내주시죠. 예, 1번 퀴즈 네. 심플리오의 슬로건은 심플리오의 슬로건은? 이라고 퀴즈를 내주셨어요. 지금 댓글로 주문번호와 함께 정답 올려주시면 굿즈 꼭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굿즈 꼭 챙겨주세요. 뭐 두근두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께 지금 로운 굿즈 나가고 있습니다. 당첨을 통해서 드릴 건데요. 뭐 로우님도 요즘 이 분야에 정답인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우리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깔끔한 삶? 깔끔한 삶? 네네. 이거는 그냥 너무 대놓고 주실 거 아니에요? 먹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네. 뭐, 제가 쓰는 것도 그렇고, 네. 다 이제 뭐, 네. 자연에서 오고, 네. 네. 더 좋은 몸 챙기게 되더라고요. 건강 챙겨야죠. 네네네.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맞아요, 챙겨야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요 정도가 뭐, 네네. 아 근데 아까 벌써 거의 딱 말씀 주시자마자 정답이 막 지금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답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으니까 한번 정답을 미리 말씀해 주시죠. 정답은요? 클린 라이프의 시작입니다. 지금 클린 라이프의 시작. 정답 올려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주문번호와 함께 댓글 올려주시면 네. 추첨해서 드리니까요. 꼭 주문번호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러면 두 번째 퀴즈 내주세요. 네, 비오틴 탈모 케어 앰플에서 비오틴 함량은? 아, 이거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로우님 기다리면서 네. 설명을 좀 해드렸었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은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네네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되게 열심히 잘 들어주셨나봐요. 아, 감사합니다. 네. 594 디테일하네요. 약간 5조 5억 개 이런 느낌으로 네네네. 디테일하게 보내주셨는데 네. 비오틴 함량이 굉장히 많이 아까 함유되어 있다 최대치가 함유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네 지금 로우님이 직접 들어주시고 계신데 이 제품은 로운 에디션이죠. 네. 지금 아까 비오틴이 최대 함량으로 들어있던 제품은 이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탈모 예방을 해주는 제품이었는데 이 비오틴이 실제로 케라틴을 생성해주는 역할을 해서 굉장히 탈모 예방에도 좋고 머리가 가늘어지시는 분들은 모근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정답은요? 그러면 이제 정답이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또 한번 공개해볼까요? 1000ppm 오! 1000ppm이라고 올려주시는 네. 분들 지금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추첨을 통해서 드리긴 하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네. 좀 뜨거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RPM 붐붐붐 정답자가 너무 많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네요. 네, 이 비오틴 탈모케어 샴푸 신상 맞습니다. 요거 가져보시면 좋을 거고요. 네. 이번 퀴즈 맞히신 분들도 두 분 추첨을 해서 우리 로운님의 그립톡 2종 포함해서 로운 굿즈 패키지 전달해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퀴즈 너무 쉬운데요? 세 번째 퀴즈는? 이거는 그냥 진짜 네. 드리는 로운이 출연 중인 내일에서 네. 극중 이름은? 마밤. 네. 극중 이름은? 이거는 근데 솔직히 뭐 힌트를 할 것도 없죠. 그냥 뭐 저도 네. 알고 있고 팬분들도 네, 너무 네.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댓글 폭탄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바로
그 정답 공개해볼까요? 네, 최준웅입니다. 네. 최준웅.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약간 1000ppm에서는 네, 고민을 네, 하셨을 네, 것 같은데, 네. 뭐, 최준웅에서는 정답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최준웅, MBC 금토 드라마라고 할까요? 네, 조금 말해주세요. 네, 또 다음 주에 또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끝까지 잘 함께 해주세요. 네,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기 저승사자라는 아기 분들도 사자, 있네요. 네. 맨날 보면서 울어. 김소구 애기냐. 아기 찾아 기다린다. 본방사수 하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네. 하긴 뭐 이 라이브 방송도 지금 뭐 다 제쳐놓고 와서 네네네네. 시청을 해주시고 계신데 드라마는 오죽하겠나요? 아, 그쵸, 그쵸. 네. 감사하죠. 참.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퀴즈까지 맞춰봤고요. 혹시 네. 뭐 팬분들께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조금 더 전달을 해주세요. 네. 지금 팬분들이 너무 아쉬워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아, 진짜 네. 오랜만에 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네. 네. 참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을 계속해요. 혼자 있으면 계속 고민을 계속 하는데 어떤 고민을 하시나요? 아, 근데 뭐 제가 뭐 그거는 뭐 조금 그런데 아 공개하기 예, 좀 그렇다? 예, 아. 고민을 좀 막 하는데 여러분들 참 감사하다. 진짜로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시간 맞춰서 들어오고 하는 게 좀 쉽지 않은데 네. 네, 여러분들이 계셔주셔가지고 저 역시도 너무나 위로받으면서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제 성격이 좀 뭐 유교보이라고 말씀하시고 유교보이. 좀, 네, 뭐 제가 봤을 때 제 네. 모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좋아해 주셔서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어떤 모습을 바라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제 모습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저라는 사람 그냥 자체만으로도 네, 이렇게 좋은 거죠. 응원해 주셔가지고 아 그래서 참 행복한 삶이다 라는 네. 그런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행복하고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진심을 꽉꽉 담아서 네. 네, 드리고 싶네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조건이 아니고 그냥 나 있는 그 자신만으로도 제 네. 팬분들을 그냥 자체로 좋아해 주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고민하는 것조차 너무 사랑스럽고 고맙다. 뭐 생각하는 조각상 서구만 행복하면 돼 이런 말들 지금 엄청 응원을 해주시고 지금 댓글만 봐도 팬들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잠깐 얘기를 나눠보니까 또 팬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그 스타일 그 팬이 아닌가. 감사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아쉬우시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또 쉬러 가셔야 되니까. 아이고. 그쵸? 네네, 감사하죠. 참, 네. 감사합니다. 팬분들 마음에서는 안 갔으면 좋겠을 거예요. 네, 계속 한 시간 더 보고 싶을 거예요. 그쵸, 감사하죠. 네. 네, 그치만 이제 오늘 부모님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네. 네. 심플리오와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또 심플리오 계속. 아, 물론이죠. 예, 네, 물론이죠. 네. 네네. 여러분들, 심플리오와 함께, 그리고 로우님과 함께 많은 사랑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빵따봉.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브랜드와 다르게 심플리오는 왜 뺀 것을 말할까? 뺄수록 필요한 것만 남으니까. 100가지 주의 성분 없이 모든 제품을 만듭니다. 심플리오 스칼프 샴푸. 심플하게 만듭니다. 심플리오.